퉁 쳐서 돌아서셔서 목소리를 다 들은 다음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박의 퀴즈는요, 우리 MC가 불러드리는 문장을 잘 들으시고요, 옆 사람에게 전달해서 마지막 학생이 정확하게 그 문장을 맞추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퀴즈가 되겠습니다. 문제만 보고도 웃음이 나와. 이게 어려운 말을 어떻게 했잖아. 오스트랄로 피테고. 이거 방금 예. 자, 예. 물론 이제 난감해지네요. 지금 우리 밝게 치러 어르신께 전달하려고 하니까. 오스트랄. 예. 네, 듣는 다음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류의 조상은 오스트랄. 인류나? 인류의 조상은? 조상은? 오스트랄. 예. 오늘 놀기 좋다. 놀기 좋다죠. 그까지 뭐라는 거야? 자, 우리 박재철 어르신 전달해 주셔야죠. 그 전달하잖아. 오늘 놀기 좋다. 자, 전달했어요. 전달했어요. 인류의 조상은 오스트라. 자, 오늘 놀기 좋다가 어떻게 넘어오긴 했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성우 학생 정답은요? 인류의 조스트라. 자, 정답 어르신들 맞습니까? 네! 맞다고요? 아니, 정답을 맞기는요. 자, 이동희씨 정답 네. 맞습니까? 네, 정확한 승부를 위해서 정답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정답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놀기 좋다 해서 대충 비싸긴 가셨어요. 네. 자, 우리 박재치